집에 안 가도 되겠는데? 나 집에 갈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맞아줘. 아아 맞아주지마 시드! 아 그만 맞아. 나 집 가야 되는데. 아 이러면 집 못 가잖아 내가. 전략인가? 아니 큐가 뒷거니까 잘 꽂혀. 아니 실제로 잘 꽂히진 않겠지만.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. 짜릿짜릿해. 예술 더하기 시간은 역사라고. 이 새끼 보소. 일로와. 맞아줄게 내가! 맞아줄게! 새끼 죽어! 어? 자식이 어딜 들어와 어딜! 어? 어디 우리 카르마를 죽이려고. 아 나 방금 욕했지? 아 이러면 안 돼. 욕하면 안 되는데. 아 이런 옛날로 돌아가지마 숙현아. 욕하면 안 돼. 얘 탈지 썼지? 얘 플레이 쓰고. 근데 이거 전판 카이사 아닌가? 메타 나갔나 왜 위대하지? 우리가 이제 미드에 스텔을 빼놨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미드가 좀 이겨줘야 돼. 나 너무 안 들어갈게. 물리면 죽는다. 물림 죽어. 왜 리산드라는 안 죽을 것 같기도 하나. 나는 거 몰랐다. 너무 싫은데. 아니 빨리 밀어야 돼. 가엔나. 어디가? 야! 죽어주면 어떡해! 뒤에 있었어야지. 어째 잡은 건데! 그거 나오시면 어떡해요! 어째 잡은 건데! 아니, 있으면 내가 잡는 건데! 풀 썼으면 도망갔다고? 에이, 내가 그걸 놓칠까봐! 날 믿으라고! 날 믿어! 훈련은 여기까지! 집에 안 가도 되겠는데? 나 집에 갈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맞아줘. 아아 맞아주지마 시드! 아 그만 맞아. 나 집 가야 되는데. 아 이러면 집 못 가잖아 내가. 전략인가? 이거 봐줘야겠다. 팀을 위해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집중하세요. 아 실패. 가엔나 키리비. 저기 혹시 저만은 어떤 의미로 거신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? 널 죽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점화에다가 걸어서 보낸 건가? 점화가 함께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만 좋은 줄 알아? 근데 나 스킨 리뷰하러 와가지고 하라는 스킨 리뷰는 안하고 임대부터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네? 근데 이거 스킨이 1800원이라고요? 1800원? 잠깐만. 사 엘라사 티리비. 아니 소리가 되게 찰진데? 일단 이게 항상 이게 스킨을 볼 때는 스킨 자체의 감성도 중요하지만 이 가격 대비 성능을 봐야 되는데 집중하세요. 소리 좋은데? 나는 이거 1800원 주고 살 가치가 있는 것 같아. 아까 트타 스킨보다 이게 훨씬 나은데? 스킨의 소리가 에영 에영 처치했습니다. 어? 이런 소리 나잖아. 해 소리 좋은데 이거? 약간 이런 게 전투 능력을 올려주거든요? 사기를 올려준다고 해야 되나? 도자기 이지리얼이 근데 무슨 뜻이야? 도자기가 내가 아는 그 도자기야? 근데 왜 호랑이를 막 얘기해? 왜 호랑이가 왜 나와요 춤추면은? 겁날 게 뭐 있어? 내가 아는 도자기가 그 도자기가 그 도자기인가? 아니 위에 올라가야겠다. 뭐야 이거? 아 나 몰랐어 이거 스킨 얘기하고 있느라. 뭐야 얘네 다 죽었잖아? 뭐야 이게? 근데 이거 와드 박는 법 알려드릴게요. 여기 딱 붙어. 딱 붙은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점에다 와드를 딱 박잖아요? 짠! 이렇게 연습만 있으면 그러지! 너 내가 아퓨전하면 나한테 앞점 팔 거냐? 팔랍이 딱 빠진 다음에
들어가면 돼. 사람이 빠졌을 때 들어가면은 뭐냐 이기지. 라프리안 온드. 나이스. 큐가 두꺼운 것 같다고? 그러네. 큐가 좀 두꺼워 보이네. 느낌이. 실제 두껍진 않겠지만, 야 잠깐만, 역대급으로 두꺼운데? 야 뭐야, 왜 이렇게 두꺼워? 두꺼운 건 나도 이제 한 따까리 하는데 이거 나 못지 않은데? 두꺼움이? 어 많이 두껍네. 그냥 밀자 이거. 줄무늬는 여러 개, 도랑이는 하나. 아 이거 큐 합격. 아 큐 합격 이거. 여태까지 이즈렬은 전투사가 납교 프레스티지. 솔직히 펄스건은 솔직히 약간 감성이고, 솔직히 실제로 펄스건은 감성으로 이제 사면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. 오히려 이제 전투사가 납교 공격수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프레스티지. 요거 추가. 이거 나쁘지 않다. 아, 난 전투사관이 그래도 원탑이긴 해요. 전투사관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이것도 좋다. 공격수는 이제 롤을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공격수 이즈를 왜 쓰냐 이럴 수도 있는데, 공격수 이즈가 옛날부터 이제 전설로 내려오는 근본 스킨이에요. 근본 스킨 고수들만 쓴다는. 어, 되게 좋다. 두꺼운 느낌 나가지고 약간 묵직한 게 뭔가 더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. 혐오다 함께 싸, 엘레, 싸,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. 어우 저분 어떡해. 멘탈 나가서 저분 전판도 나한테 그 우리한테 그 얻어받았던 그 카이나님 맞지? 아니 큐가 두꺼우니까 잘 꽂혀. 아니 실제로 잘 꽂히진 않겠지만 안 맞을 건데. 아 이거 아 쓸수록 마음에 드는데? 조금 더 합격. 쓸수록 마음에 드는데 이거 흔들리지 말아요. 조자리얼? 라이엇에서 돈 받았냐고요? 라이엇이 나한테 돈을 왜 줘? 라이엇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요? 쓸데없는 롤란 만들어가지고 본사에서 막 어? 비행기 타고 직원 와가지고 어? 라이엇이 나 얼마나 돈을 왜 줘 나한테? 가자 끝내러 가자. 이거 공 절대 안 빗나가거든? 나 또 어, 나 또. 공이 빗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. 이대로 밀자. 아니, 이거 좀 이따 쓰지. 깎아봐, 필요. 북한이 쓰는 게 최적인데. 아, 이다. 빨리 쓰고 적을 먹으러 가려고. 어? 이러면 두 번째 것까지 못 박잖아. 센스가 진짜. 북한이 센스 진짜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라스리안 온드. 평화가 함께. 여기까지 딱 박았어야 되는데. 점점 지배자. 물어. 푸시를 물어 그냥. 그렇지. 다했나. 어 내가 잡을 수 있을까? 낙하는? 저는 될 거라고 봐요. 평화가 함께. 라스리안 온. 진짜 이거 밀자. 밀어. 아, 할 수 있어. 아니야, 가능해. 집중하세요. 좋아. 들어오세요. 나가는 것도 예지. 평화가 함께. 가엔나 키리비. 도망가리고 집중. 가자. 흔들리지 마. 정수. 이거지. 사일러스 너무 불쌍한데. 아, 사일러스를 오늘 게임 그만해야겠다. 이 서포터가 이게 원딜을 버리고 가는 게 이렇게 악영향이라니까. 대탑을 파괴했습니다. 여기냐 혹시?
뭐야 어어어 오지마 오지마 어어 어? 카르마 쉴드 아 이런 씨 어디서 온 거야 얘 이렇게 무라마다 나왔고 V형 바로 올려야겠다 이거 와 이렇게 템이 나온다고? 돈이 왜 이렇게 많아나? 카르마도 3,500원인데? 근데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이 내가 3,500원 들고 있는데 카르마가 3,500원 들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? 에? 이 서포터가 이렇게 템이 이렇게 어? 되겠어요 이게? 언딜이랑 이게 똑같이 나와서? 요즘 서포터도 돈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거 근데 이게 언딜 서포트의 문제가 아니라 상체가 너무 강하게 문제인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상체를 높여야 돼 바텀을 높여서는 안 돼 바텀 유저들끼리 힘을 모아야 돼 이 스킬을 만들 때 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스킬의 그 약간 그 뭐라 그래 그런 거 집중하세요 아이덴티티? 아이덴티티? 외국 살다 와서 아이덴티티가 한국말로 뭐죠?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시작이야 흔들리지 마라 근데 이거는 그거를 진짜 잘 살린 것 같아 아, 특징이야, 특징. 정체성. 그렇죠. 살살 녹는구만, 그냥! 야! 야 스킨의 총표. 이 1월만에 정체성을, 특징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다. 이 스킨이 다른 스킬과 굉장히 차별화가 잘 돼있다. 너무 잘 돼있다. 진짜. 근데 좋아요, 스킨이. 소리도 그렇고, 이펙트도 그렇고, 아, 이거는 나는 사는 거 추천할게요. 라이언스한테 돈 받은 거 없고요 전 트타 스킨은 1350원의 값어치는 있으나 살려면 고민해봐라 근데 요거는 사라 아 전투사관보다 좋다 이게 아니라 전투사관 쓰다가 요거 쓰다가가 가능해요 병행이 너무 이제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거 스킨 강추 완전 강추